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아직 사용성이 나지 않은 최신축 건물입니다. 먼저 지도로 살펴보시면 대명육동은 대명동 중에서도 가장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홈플러스, 관공서 등 많은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라서 더더욱 살기 좋은 곳이고요. 오늘 건물은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가 위치하고 있고 대명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330m에 인접해 있어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구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 앞산 수란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최요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앞산 마뚜렛길과 앞산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을 접하고 있어서 젊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앞으로 공실 회전율은 말씀 안 드려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 건축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과 많은 계약을 해본 건축주분으로 지금까지 건축한 건물 중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축한 건물이니까 관심있게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하는 만큼 타 부동산보다 매매금액 절충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가는 두 가구로 분리할 수도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 두 가구로 분할 시 11가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붉은색 복합 판넬을 사용을 해두고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2층부터 4층까지 전체 롱브릭 타일, 그리고 1층부터 우측 편으로는 전체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은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6m, 그리고 동쪽으로 6m.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건물, 인물도 굉장히 훤칠하고요. 그리고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동쪽으로 2층 부분에 보시면은 전체 라인 조명을 사용해 두고 있어서 밤늦게 세입자분들 들어오시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1층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상가 원룸 중에서도 상가 면적이 이만큼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 집은 잘 없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분할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벽 가운데에서 가벽을 설치해서 분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분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하나 더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1층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상가 부분도 또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또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상가 면적 9단위로 약 22평 내지 한 23평 정도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동쪽 편이죠. 동쪽 편으로 보시면은 1층 전체 주차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4대, 그리고 우측 편으로 4대,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차장 바닥은 이제 마감이 아직 조금 덜 되어 있는데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신다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청고 밑으로 보시면은 불연제 소재 SMC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1층 청고 쪽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옥상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화단이 구성되어 있고 조경까지 이렇게 잘 챙겨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또 구동전, 이제 수전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구동전을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요. 오늘 건물은 구동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전은 겨울철에 얼 염려도 없습니다. 뒤에 밸브를 꽉 잠그고 나서 한 바퀴 반 정도 다시 열어주시게 되면은 안에 고여있던 물이 밑으로 이제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얼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6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들어서면은 바로 창고 쪽에 보시면은 창고 쪽에도 또 목작업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복도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타일 덜뜸 현상으로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요. 타일 덜뜸 현상은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문부터 해서 현관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K 엘리베이터 8인승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또 계단 10m로 넓은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자재들과 청소도구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저는 걸어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주민센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노출 콘크리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닥 대리석도 특이한 대리석으로 꾸며 놓았는지 또 넓이가 굉장히 넓은 또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2층이고요. 2층은 201호부터 205호까지 전체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사용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의 내부 모습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건물 참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건축을 마감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3층도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가구에 투룸 가구, 쓰리룸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주인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도 영상으로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모습, 영상으로도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보신 것처럼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 제가 올라오는데 센서등으로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전체 4층 또 창고 부분에는 목작업을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문 열고 들었으면은 바로 정면에 키 큰 신발장, 그리고 우측으로 반장, 신발장도 수납 공간 굉장히 널널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반장 위에 보시면은 전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금색으로 멋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자, 정면에 들어서면은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반대형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편에 보시면은 큰 냉장고는 두 대, 그리고 비스포크 냉장고는 세 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냉장고 장을 마련을 해 놓았고요.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 정말 넓습니다.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개수대 넓게 되어 있고, 개수대 바로 앞에는 또 환기창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남쪽이죠. 남쪽으로 또 큰 창을, 주방 앞에도 큰 창을 이렇게 뽑아두고 있기 때문에 주방도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편이죠. 우측편으로 굉장히 넓은 거실이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 그리고 왼쪽편으로 동쪽 그리고 우측편으로 서쪽 3면 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정말 좋습니다.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고요. 주인세대 거실 청고 부분에는 또 실링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에도 정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청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돌아가면서 내부 바닥에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두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또 3인치 등까지 이렇게 LED 등까지 잘 꾸며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건물들 모든 건물에는 거실 뿐만 아니고 방, 주방까지도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달아두고 있으니까 여름, 대구에는 여름이 굉장히 덥죠. 대프리카라고 할 만큼 더운데요.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이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뒤편으로 보시면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은 또 터닝도어 열고 나가면은 주인 세대 이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하나 두고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바로 앞에 오늘 미세먼지가 이제 많아서 영상으로 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앞에 앞산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하나 두고 티타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실, 주방 설명을 드렸고 오늘 건물은 아파트로 따지면은 타워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정면과 창고 쪽으로 라인 조명 길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방을 지나서 우측으로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샤워부스 바로 옆으로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 가시면은 근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방 방방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이고 또 조명까지 은은한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안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우물 형태로 또 조명 간접 조명을 깔끔하게 넣어두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또 보시면은 라인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정말 넓은 사이즈의 붙박이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주인세대 올라와서 살펴봤는데 안방을 보다 보니까 안방 내욕실이 왜 없나 했는데 굉장히 시크릿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 옆으로 두 칸짜리 이렇게 문이 되어져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큰 공간이 이렇게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팬트리장, 옷장 또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듯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파드룸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은 내욕실도 외욕실만큼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욕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넓은 사이즈의 화장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주인세대 안방도 구조가 정말 잘 나왔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능하고 옷 수납할 공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정말 크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6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저기 남쪽으로 거실부터 해서 쭉 보면서 주방, 세 번째 방, 그리고 안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인 가족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게 가운데 보시면은
두 번째 방과 이제 세 번째 방 가운데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을 올라가 보면 복층 공간이 정말 운동장만큼 크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6인 가족 뭐 내지 더 많은 가족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복층에는 아직 이제 바닥 마감이 이제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정말 넓습니다. 운동장만큼 정말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측편으로 이제 깊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 아마 붙박이 장이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주인 세대 아파트로 따지면은 60평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간 구성을 잘 해 놓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터닝도로 또 옥상 나갈 수 있는 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 편으로 남쪽이죠. 남쪽 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창호, 넓은 창호가 이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또 옥상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이 나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 정말 맨들맨들하게 우레탄으로 정말 깔끔하게 방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크랙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군데군데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쪽으로 보시면은 구배를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물 빠짐 현상은 정말 뭐 잘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대명역 바로 앞에 센트럴 엘리프 아파트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붉은색 타일에 또 큰 건물이 있는데 남대구 세무서이고요. 저 남대구 세무서 가기 전이 바로 대명역입니다. 직선거리로 330m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천천히 걸어가셔도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또 대구 대표 앞산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층 공간 보시면은 뱅 둘러가면서 진급판넬, 리얼 진급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한 바퀴 빙 돌아보면은 오늘 건물은 복층인데도 불구하고 옥상 공간도 충분히 이제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간대 보시면은 단조 제품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반대에 가보시면은 이제 조금 위험한 면도 없지 않은데 오늘 건물은 정말 난간대도 신경 써서 정말 자재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완공이 되고 나면은 또 태양광까지 이제 단다고 하시니까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전기세, 요즘에 전기세 폭탄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주인 세대 에어컨 하루 종일 이제 틀고 전기 아무리 많이 틀더라도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기 뭐 누진세부터 해서 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어떠셨나요? 이쯤에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네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 단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분할할 경우에는 11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대지 면적 266.9제곱미터 9단위로 80.7평 건물 연면적 513.12제곱미터 9단위로 155.2평 사용승인 2023년 3월 예정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1억, 융자 8억, 보증금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호실 임대 완료되면은 보증금은 예상 보증금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에 인수금액 8억 8천, 월수입은 540만원에 은행이자 4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익이 14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물론 내 투자 대비 수익률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들은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요. 오늘 건물은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이 아니고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오늘 건물은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대명6동에 있는 신축 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